이게 내가 끌려고 했는데. 다시 해봐. 아. 응, 끌린 거? 어? 왜? 이건 내려놔, 언니야. 이거 왜 밥 먹는데 계속 쥐고 있는 거야? 우선은 그러면 그거를 먹어봐. 엄마가 김 두 장을 네 입에 넣어줄게. 상어 아이스크림. 머리 괴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예쁘게 앉아서 먹자. 턱 괴지 말고. 그렇지. 허리 펴고 턱 괴지 말고. 언니? 밥 먹는 중 계속 왜 장난쳐?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. 은혜야, 똑바로 앉아. 똑바로 앉아. 식사 시간이야. 그만해, 은혜야. 그만해, 은혜야. 똑바로 앉아서 먹어. 네 숟가락 네가 들고, 네 숟가락이잖아. 네 숟가락 네가 들고, 네가 먹어. 그러네요. 지금 밥 먹기를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네요. 아니 안 간 안 간지럽힌다고 밥상에서. 야. 저는 아까 우유만 먹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음식 자체를. 네. 매 식사 시간마다 저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럼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, 혹시? 뭐 식감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.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아무리 좋은 고기를 뭐 갖다 바쳐도 누가 그래 뭐 업진살 살찔살이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잘 먹는다 그래서 엄청 비싸잖아요. 네. 그거를 사서 구워줘도 하고. 근데 제 경험으로는 애들이 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계속 물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고기가 나중에 질겨지고 단맛이 다 빠지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조금 크고 나니까 그런 게 이제 잘 씹고 하면서 고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그 시기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이빨에 치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올해 초에 치과를 가봤어요. 그래서 혹시 아직 이빨이 흔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어. 근데 보통 6살, 7살 때부터 그쵸.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. 네. 근데 은우는 전혀 흔들리는 것도 없고 은우야 뭐 아픈 것도 없어?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 전혀 없어. 앞니도 네. 유치해요? 한 개도 빠지는 게 없어요. 오, 그렇구나. 근데 은우가 잘 안 먹을 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세요? 은우 그 책 중에 이렇게 신체 발달 관한 네네. 책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책에 뭐 나는 키가 얼마나 컸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책이 있는데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키가 크려면 필요한 게 단백질, 칼슘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음식은 뭐 뼈가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빨리 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뱉은 게 무슨 음식이었어요? 고기?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. 소고기 볶음밥이었던 것 같아요. 소고기 채소 볶음밥. 볶음밥에서 저만큼. 근데 그 소고기 채소 볶음밥이 다진 고기를 그쵸? 가지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다진 고기 안에도 뭐 근육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네네. 질긴 네네. 부분이 딱 씹히면 뱉는 거예요. 식감에 굉장히 민감한 네. 아이인 것 같아요. 이거 소고기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멸치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? 에이, 다 같이 먹는 음식인데 네가 젓가락 다 대먹. 이거는 멸치 좀 줘볼까? 은우야, 밥 장난감 아니야. 그만해. 아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. 식사 시간 때 이미 다 지금 집중이 은우한테만 돼 있어요. 그러니까.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다. 열심히 씹어. 열심히 씹어서 목으로 삼켜. 저희는 사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한 번만 봤지만 만약에 매번 이렇다면 은우가 식사 시간 자체를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 같아요. 빨리 내려와. 누가 좋아 먹어도 된다 그랬어. 엄마 했잖아. 아니래잖아 은우야. 맛있다. 자꾸 이제 뭐 엄마가 이렇게 퍼주고 먹여주고 아니면 숟가락에다 다 얹어주고 이런 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.